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갑니다. 흑산도에 홍어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하루 어깨 업체 제작 지원을 받아서 촬영하게 되는 영상입니다. 좀 먼 바다로 나왔더니 파도가 꽤 있네요. 먼 바다 나오니까 파도가 되게 강해졌어요. 배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. 와우. 흑산도에 도착했습니다. 내리자마자 이 홍어 파는 곳이 있습니다. 네. 홍어 한번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. 네. 금강산도 식후경. 흑산도 홍어도 일단 경치를 먼저 보고 그러고 먹읍시다. 예술입니다. 예술 아주. 야. 자, 화장실 앞 전망이 이렇습니다. 야. 홍어를 촬영할 장소는 서해식당이라는 곳입니다. 자, 흑산동어. 쏴쏴쏴. 자, 오늘 촬영할 홍어입니다. 흑산도. 오늘 해체랑 먹는 거랑 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홍어는 9kg 최상품 흑산도 홍어입니다. 금액은 이 정도면 한 거의 한 삭힌 거로 한 40만 원 정도. 예. 아, 이제 또 매니아들이 또 찾으신 또 홍어 코. 껍질을 벗겨줘야 돼. 벗겨 가지고. 예. 입 있는 부분부터 이제 덮어내고. 볼 사람 아까 볼. 야. 이거 쫀득쫀득. 예, 아주. 예. 맛있죠. 예. 이만 약하신 분들, 이빨 약하신 분들. 예. 아 여기는 특살. 이 부분. 아 여기는 구성치. 구섬치. 아 그렇죠. 예. 이건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드셔보시기 흔하지 않은. 예. 예. 이것이 이제 볼 턱살. 턱살. 그래도 쫀득쫀득하죠. 네. 이게 삭힌 거라. 예. 얘가 좀 묵혀졌어요. 예. 얘 삭힌 걸로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삭힌 애는 훌륭하다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. 얘는 확실히 좀 싱싱할 때 맛있는 거거든요. 싱싱한 거. 예. 얘는 싱싱할 때 맛있고. 자. 삭힌 것은 탄거든. 예. 베인 쪽. 넣고. 보통 이거 껍질을 안 벗기거든. 이거는 꼬리. 꼬리 쪽. 예. 꼬리살. 꼬리살도 맛있죠. 사실 고기에 푸니까 삭혀도 빛깔이 아직 살아있네. 예. 와, 이거 소금빛이 좀 그냥 살아있어요. 자. 이쁘사신 게 그래도 좋으시네. 이거는 비장, 비장. 비장. 이제 칠하라고 그러는데, 싱싱한 것은 이거 먹으면은 담백하고 좋아, 맛이 좋아요. 싱싱한 거. 이 부분 이제 홍어 난소. 난소. 아. 난소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먹어본 적이 여기가 없거든요. 또 큰 알이 또 생겨요. 애기 집이 밑에 생기고. 이거는 산란해버린 거라. 아 산란한 거군요. 애기 집 있는 거 그거 또 술에도 타먹고. 아유 그렇죠. 예. 여기는 등살 이 부분도 진짜 맛있어요. 네. 자 날개. 아.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가장 많이 드시는 네, 날개 쪽 살. 야 이게 아우 기가 막혀 아주 그냥. 빛깔 좋아요. 빛깔 진짜 죽여줍니다. 아 또 껍질 껍데 벗기는 것도 좋아. 네. 아 벗기는 것도 한번 드시고 그냥. 이게 또 껍질도 삭힌 것도 네. 강한 조금 더 세게 먹고 싶으면. 네. 이거 껍질 이거 뒤에서 살짝 안 벗기고 먹으면 좋고 약간 그래도 뭐 하면 살짝 벗겨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미치겠다 진짜. 흑산동은 달아요. 달아요. 향도도 있고.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났습니다. 와, 지금 날개 부위 그리고 코랑 볼살이랑 회로 먹을 수 있는 부위들 따로 선별을 돼 있고요. 아 이제 탕을 끓이는 뼈랑 탕에 들어간 디장 그리고 애 그리고 여기 내장.
요 가운데 보시면 이 두 덩어리 요게 지금 구섬치거든요. 예. 야, 저희 영상에서 구섬치는 또 처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린 것 같네요. 쏴, 쏴, 쏴.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싱싱하네. 진짜 고소해 이거. 야, 용어 비장. 아, 미쳤다. 자, 이 구섬치. 이거 삭힌 거? 요건 이제 삭힌 거? 요건 안 삭힌 거거든요? 삭힌 부분. 아우, 씹자마자 확 들어옵니다. 야. 입속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삭힌 느낌이 다른 부위보다 확 들어와요. 싱싱한 구섬치. 진짜 홍어는 삭혔을 때와 안 삭혔을 때 맛 차이가 엄청 많이 달라요. 삭히지 않은 건 확실히 오도고도한 식감이 더 많고. 아, 이거. 자, 그리고 홍어 코. 더 좋아하는 부위죠. 아우. 처음에 삭힌 맛이 혀를 먼저 딱 건드려요. 톡톡톡 건드렸다가 씹을수록 코로 싹싹싹싹싹 올라와요. 와, 이거 코 진짜 제대로인데? 와. 처음 드셔보신 분들은 홍어전 드시면 처음에 살짝 씹었을 때는 살짝 고소하다가 뒤에 벙 하고 터져요. 와, 여러분들 제가 이제 홍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무슨 홍어를 잘 먹는다, 삭힌 맛을 잘 참고 잘 먹는다 이게 아니에요. 홍어는요 맛을 들이고 점점 익숙해지실수록 굉장히 그 깊은 풍미에 좀 빠지는 음식이거든요. 이건 단순하게 아 이거 호불호가 너무 극도화된 어떤 뭐 특화된 사람들만의 음식이다? 아,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홍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. 처음 시작은 좀 안 삭힌 거, 살짝 삭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시작하시다가 보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삭힌 맛을 찾으신다고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. 삼합. 고소한 돼지고기 맛이랑 알싸한 이 홍어 맛이랑 시원한 이 묵은지 맛 딱 이 세 개가 배합되면서 아, 삼합 맛이 굉장히 좋아요. 삼합은 사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. 네. 홍어 맛 자체로는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. 아, 이 빛깔 보세요. 이 몸쪽살. 무침.
아, 이 아름다운 홍어를 더 빛나게 해줄 알코올 함유된 또 음료가 또 필요하겠죠. 네. 술을 마시기 전에 오늘 활용에 지원을 해주신 하루업계 잠시 PPL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헛개 술 드시는 분들한테 좋다는 거 뭐 말이 뭐 하겠습니까. 일단 96% 원에 그 자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재구매율이 90%가 넘는다고 합니다.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물에다가 그냥 조금씩만 타면 돼요. 이 1리터를 헛개물로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단돈 160원입니다 해썹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 믿고 드실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. 요거 850g짜리 이거 하나로 1리터 물을 212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제가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두 번. 이렇게 따지면 끝이에요. 자. 와, 고소하다. 이야. 여러분들, 해당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구매 링크를 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아, 수아, 수아. 여러분들 이 막걸리는 여기 따로 양조장이 흑산도에 있지 않아요. 아, 할머니들께서 직접 댁에서 만드신 막걸리라고 합니다. 근데 다른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직접 오셔야 이 맛을 좀 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. 막걸리. 와, 이 색깔이요. 이거 미숫가루 색깔 같아요. 와, 미숫가루 마실 때 미숫가루 가루 도는 것처럼 딱 그러면서 달달한 맛이랑 살짝 그 요플레 그 요구르트 맛 같은 게 싹 스쳐가면서 음료수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. 맛이 굉장히 좋아요. 야, 맛있다고 계속 먹다가 꽈라 되겠어요. 그럴 때 필요한 게 하루 업계. 오늘 여기 진짜 코 미쳤다 진짜. 아, 역대급 코예요. 김치. 딱 양념이 맛있게 된 김치에다가 홍어 굴보쌈 한쌈 해봅시다. 자, 홍어 굴보쌈. 무침 양념도 상당히 맛있어요.
아, 차진 식감은 확실히 흑산도 거의 따라올 수가 없네요. 갈비. 초장. 이제 애탕이 나왔습니다. 또 홍어 또 탕으로 또 끓여내면 또 특유의 또 시원한 맛이. 기가 막힙니다, 자. 아, 걸쭉하고요. 진하고 홍어 들어가 시원하고요. 어, 아, 너 믿고 한잔하자, 이제. 아. 아, 예탕은 역시 소주. 아유. 와일드하게 또 한 잔. 아, 기가 막히게 한 잔. 좌좌. 아우. 아우. 아우.
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루업계 감사드리고 코로나 끝나면 여행 좀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한 맛집 다녀보시면서 혹시나 그 계획에 흑산도가 있다면 오셔가지고 꼭 이 맛있는 홍어 한번 드셔보고 가시는 거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